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앞에 많이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에 저는 그 우리 소중 그 토론자 사전 많이 모시고 또한 어, 관계로 어, 가능하면 줄여서 15분 내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어, 우리 저 대한민국이 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공한 나라라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잘 모르지만 세계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특별한 비밀 열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반적으로는 한미 동맹은 이승만 대통령의 독단 혹은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전략가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알아왔습니다. 근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초기에는 중립에 관심이 많거나 아니면 국제 기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동맹이라고 하는 개념과는 대척점, 정 반대에서 주로 국제관계를 이해했던 분입니다.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는 정 반대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어, 저기 미국에서 공부할 때. 연구했던 모든 내용들, 그런 것들이 다 현실주의적인 동맹이론과는 정반대에 있는 그런 철학과 사상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 점점, 점점, 점점 동맹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동맹이라고 하는 전략을 선택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기존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어쩌면 이선만 대통령이 동맹에 정반대에 서 있던 그 세계관을 동맹으로 끌어오는데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을 했다. 그 보이지 않는 힘은 어쩌면 차경석의 아주 독특한 전략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전략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가설을 제가 만들었고 그걸 학계에 발표했더니 학계에서는 우리 국제정치 학계에서는 왜 흥미롭다. 지난 주에도 이날 인하적, 이렇서 발표했는데 를 많은 사람들이 흥미롭고 설득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다시 정리하자면은 앞, 앞에 발표하신 분들은 이 보청교에 대해서 뭐 유사정견이 사이비니 뭐 그렇게 에, 지탄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고 또 하지만 진실은 독립운동의 중심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앞으로 모든 이픽처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된다면 어쩌면 보청교 없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생각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충격적인 얘기죠. <laughs> 그래서 보청교에 대해서 모른다거나 아니면은 유사정교라고 하는 일본 제국주의 장단에 맞춘다거나 하는 그것이 좀 어, 문제가 될 뿐이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탁월한 전략가의 공헌에 대한 배운 망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을 할때 은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거꾸로 오늘날 모든 세계가 칭찬에 맞지 않는 대한민국의... 성공을 갖게 해준 비밀 열쇠, 한미 동맹을 만들어준 그 은인에 대해서 우리가 만일 정확한 평가를 안 한다면 그것은 매우 역사적으로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저희 발표입니다. <laughs> 3분의 다 했습니다. 더 이상 드릴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아, 이게 과연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뭐 사진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궁금증이 바로 이건데, 차경석과 이승만 전략은 그 당시에는 매우 독특하고 인기가 없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 면에서 상당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이 유사점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차경석이 갖고 있었던 독특한 해방 전략, 대한민국의 성공 전략에 대해서 이승만이 간파를 했고, 그를 영감을 얻었거나 그 사상이에서 더욱 고무가 돼서 평생을 한미 동맹을 완수시키는데 바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정치가 뒤에 또 다른 숨겨진 전략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승만은 초기에는 동맹이라는 개념과는 정반대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953년에 가면은 차경석이 말했던 간태합덕 한미동맹과 똑같은 입장으로 수렴 귀결됐습니다. 이게 우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연구해보니까 차경석과 이승만을 연결해주는 수많은 중간다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상해 임종을 통해가지고 차경석의 아이디어를 이승만한테 퍼 나를 수 있었던 루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찾아 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한 원동력은 어쩌면 놀랍게도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했고 무시해왔고 심지어 일제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무시하고 침을 뱉었던 차경사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것은, 만약 그걸 사실하면 우리나라, 우리, 우리 민족은 가장 큰 은인한테 침을 뱉던 배은망덕,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고치는 것이 진정한 역사의 교육의 정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연구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잘 모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고 하는데 프랑스에서 출판 보청 연구가 출판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도 오바바 대통령과 아주 가까웠던 사람이 보청교 연구를 했습니다. 보음에서 열린 유럽 한국학대에서도 보청교 증상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 국립대학에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보청교의 남녀 평등 사상에 연구를 했더니 그렇게 재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세계 한국학 자들 모여서 경주에서 학회할 때 대만 중국의 명문 청와대 독일 헤르마스 교수 참석했을 때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연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박물관에서 주한민국 대사관 고위 간부를 초청해서 얘기를 했더니 매우 놀랍고 몰랐던 사실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건 장, 작년에 있었던 전주 의회에서 있었던 것이고 몽골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보청계단 연구가. 이거는 금년에 제가 미국 존스하키스대학에 사이스의 한미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더니 많은 미국 학자들이 어쩜 그렇게 놀라운 사실을 까맣게 몰랐느냐? 우리가 누군가 속은 거 아니냐? 일제 한국의 진실된 역사를 우리가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 이, 어, 이 브루스 커미스의 제자, 콜럼비아 대학의 암스톤 교수는 제 논문을 보고 매우 흥미롭고 놀랍도록 새로운 사실이 많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금년에 있었던 연세대학교 국제학술회에서도 다른 패널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오직 가장 한국적인 주제에 대해서 하니까 많은 외국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듣는 겁니다. 이거는 주한미국 대사관의 공보원장이 최근에 우리 학교 왔을 때이 보청교와 한미 관계에 대해 연구를 했더니 매우 흥미롭다 그렇게 반응하면서 어, 아까도 유성엽 의원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내년에 하버드 시카고 대 교수들을

그 숨은 공로제 공덕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침 뱉고 멸시하라고 하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장대에 춤을 맞추는 우리가 과연 제대로 된 후손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외국에서 해외에서 더 알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 몰랐던 새로운 이야기니까.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 올랐던 얘기를 하면은 배척을 합니다. 기존에 들어있던 선입견이 주인 노릇을 하고 새로 들어온 진실이 들어와도 밀쳐냅니다. 믿을 수 없다. 그러한 행동은 누구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냐. 보청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던 그 일제의 청덕부의 그 간악한 의무에 장단을 추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으십니까? 뭐, 제가 약간 좀 조선 청덕부에서 감정적인 편이었지만 사실은 아, 현대, 일본은 우리가 이웃이 될수 있지만, 노력을 하면, 하지만 조선 총석 부하는 절대로 우리가 양립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저의 선지, 신념입니다. <laughs> 왜냐? 이런 식으로, 어, 우리 전통 신라시대에 이어진 미륵신앙을 이 동학을 통해서, 그 차경석의 아버지 차측을 통해서 이렇게 보수성경을 이어왔고, 이 왔는데 이런 이와 같은 어, 전통 문화를 유지해 왔고 어, 해온 보성교를 일제는 아까 앞선 발표자 말씀하신 것처럼 총력을 다해서 탄압하고 결국은 해체시켰습니다. 그 해체시키고 나서 남은 기화장 하나 제가 하나 찾아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환기암입니다. 환기암은 천자만 쓸수 있는 겁니다. 이와처럼 차경성은 어느 날한테도 밀리자는 엄청난 자긍심을 갖고 있어서 인물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 10년 동안 연구하면서 많은 필드워크를 했는데 오늘 저사를해주시라고 하셨는데 모저신 라 교수님이시고요. 이와 같은 보신교의 규모에 대해서는 앞선 발표자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300만이다, 600만 명이다. 숫자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가장 권위 있는 전교학자 서울대 윤이음 교수에 의하면 아보청교는 어, 한때 6 0 0만이었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미국 어 보고서에도 있고요, 일본 어, 보고서에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일본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비밀자료 자, 그런데 결국은. 이 보청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공통대로 연구하신 것처럼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이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몰랐던 그 사실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있는 그대로 한번 밝혀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 기록원에 갖고 있는 문서를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해 보면 어느 타 단체보다 보청교가 압도적으로 항일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게 모든 걸다 설명을 합니다. 친일이니 뭐니 십이 다 필요 없습니다 아,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보청교가 이승만과 차경성을 연결해 줬던 이 수많은 네트워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거죠 너무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설명 드릴 수는 없고 논문을 봐주시면 설명이 조금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가혹한 탄압으로 지금은 폐허가 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보천교의그 정신의 중심이 바로 여기 보시는 저 11전입니다. 그런데 아, 그 11전이 다행스럽게도 오늘날 조계사 대웅전에 그대로 보존이 됐습니다. 저는 이 조계, 우리나라 불교 조계정, 특히 조계사의 이 위대한 노력에 대해서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조계사가 아니었다면 항일운동의 중심, 보청계 센터, 1 1일 전에 보존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끝나고 한번 가보시면 그 있는 저 조계사 대운전이 있는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조계종행 조계사한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심지어 여기 보이시는 어, 이도교풍의 조화성경, 후천성경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 지금 그대로 조계사 대웅전에 그대로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은 그 잔잔한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일제 때만큼은 민중과 불교는 보청교를 우리 편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민중의 입장에서 보청교를 이해했다는 겁니다. 적의 입장에서지 않고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도 우리 조계종은, 조계사는 보청교를 보호했다는 겁니다. 이 점에 저는 높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조계정에 가시면은 이렇게 보청교 본서 1 1전을 옮겨다 조계사를 지었다라고 역사의 진실을 우리 조계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좀 전문적인 국제관계 이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 드릴 수 없는데 논문에 조금 내용이 있습니다. 보청교는이 미국과 한국은 운명적인 찰떡궁합이다라고 하는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 교리는 이승만이 전혀 모를 때 이미 19세기 말에 있었고 이 차경석이 교주로 있었던 보청교는 일반적으로 다 퍼진 얘기였습니다. 미국이 언젠가는 일본과 싸우고 그 틈에 우리는 해방이 되고 그 이후에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맺어서 우리는 출세한다. 대한민국은 승리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거를 철석같이 믿고 보청기 600만 신도는 독립을 기다린 겁니다. 기다리가 답답하니까 돈을 모아서 상해에 보내고 만주에 보내고 끊임없는 재정 후원을 했던 겁니다. 그 돈이 없었다라면 과연 윤봉길 의사가 그다음에 이봉창 의사가 광복군이 존재했을까요? 그러면 우리 카이로 선언에 한국 독립정이 들어갔을까요? 이 역사의 큰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보청교에 대한 몰이해, 그 다음에 편견, 이것은 죄송하지만 우리 민족의 편이 아니라 적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는 것이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평생을 독립운동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초기에는 동맹이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던 분입니다. 전혀 정반대 입장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점점 점점 그 얼마 얼마 가는데 그 얼마 가는 과정에서 이 1920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에 이 독립지사들을 상해에서 만났습니다. 이상에서 만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분 저라용균 선생, 라종일 교수님의 선친이시죠 그다음에 보천교와 상당히 그 교류를 했던 라홍균 선생의 동생입니다. 이분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그 짧은 시간에 아마 접촉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천교 관련했던 허정 이런 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이승만에게 독립의 전략과 희망을 심어 줄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가설을 세울 수 있는데 그 진실이 밝혀지는 날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가 스스로 은인을 박해했던 그 잘못을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카이로 선언에 다른 모든 아시아 국가들은 전혀 언급이 안 되는데 오직 한국만 반드시 독립이 돼야 된다라고 명시가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승만이 이뤄낸 위대한 성과죠. 그런데 그 이승만의 그 성과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 보이지 않는 주인이 있었다. 우리가 그 가설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승만의 한미 관계 구상 그리고 전략은 보천교의 간태합덕 한미 찰떡궁합 교리에 영감을 얻었거나 아니면 고무되었거나 아니면 그 이승만이 원래 갖고 있었던 신념이 고착이 되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한미 동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중들에게 유포되었던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 그 정체성이 유리하게 작용을 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오늘 주장입니다. <laughs> 이것이 우리가 몰랐던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이 보이, 왜그 당시부터 비밀 운동을 했고 일제의밀정들의 심지어 상해 임정에도 밀정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비켜가면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일부만 드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일부가 우리가 여게 보는 이 관계망입니다. 앞으로는 더 진실을 드러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승만과 차경석의 공통점은 우연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연구 검토를 해볼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저는 말씀드리면서 어, 우연히도 제가 근무한 직장이 그 이승만이 전쟁의 폐허에서. 공업 입국의 꿈을 키우고자 전 국민의 세금 일부를 모아서 세웠던 인하대학교라고 하는 점도 직접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